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27장. 오늘 창세기 27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자셨으면 창세기 27장 5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이삭의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죄송합니다. 이게 저 사인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방송길 지금 창세기 27장 5절입니다. 이삭의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둘러나가며 리브가 그 아들 야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여 내가 들은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건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그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로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으로 가져 내 부친에게 들여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해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틀린 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비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야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니 내 말만 듣고 쫓고 가서 가져와라. 그가 가서 치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야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그린 그것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 성경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같이 합해지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제 저녁부터 창세기 27장이라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받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거나 그리고 축복을 받는 모든 것은 우리 손하고 우리 손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그게 달렸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하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은혜를 입는 이야기 어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막 고생해 그건 아무한 일도 없고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 끌어 잡으라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은 막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애쓰고 추워서 따뜻하려고 애쓰고 더러워서 깨끗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자라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신에게도요.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자가 무얼 해서 거기 살아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늠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이 아이 돌로 치라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죄에서 본 삶을 사는 거지. 막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빌고 수고를 하고 착하게 살고 다시 가늠 안 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잘 산 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다 죽으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막 그래 해서 강도 만난 자가 좋아진 건 전혀 아닙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주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내가 열심으로 했느냐 내가 노력했느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셨냐? 그것에 관계 있지. 당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잘해야 복을 받을 줄 알고 성실해야 할 줄 알고 정직해야 할 줄 알고 충성돼야 복을 받을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한 걸 발견하고 깨닫는 거지 내가 잘해야 구원 받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 확실히 이해가십니까? 확실히 이해가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번에 여기 와서 정말 목포에서요 제가 말씀 전하려고 준비를 다 단단히 했어요. 무시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어제 전부터 말씀 전하고 원고를 두 번 썼어요. 썼다가 다시 정리했고 저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한 번만 하고 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포 이제 우리 남해안의 제일 큰 도시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목포는 유달산이 있는 도시, 앞에도까지 다리를 놓은 도시, 그렇죠? 그리고 회가 좋은 도시, 산낙지가 있는 도시. 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 와 저녁을 먹었어요. 조금 먹어야지. 이 나이가 드니까 뭐가 다르냐면 운동량이 적어져요. 젊을 때는 걸어 먹어도 막 펄펄 뛰며 걸어 날라다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데 늙으니까 살살살 걸으니까 운동량이 무지무지하게 줄어들어요. 운동량이 줄어들면 밥이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밥이 좋아서 많이 먹거든요. 근데 배가 나와요. 제일 제 고민이 배 나온 건데.
한번 학생들이 목사님 사진 찍어요. 부산 지역으로 사진 쪽으로 직접 찍었어요. 보니까 배만 펄로 간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배가 부른지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 사진 찍어. 야 빨리 사진 찍어. 빨리 찍어. 배를 막 집어넣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목포에 와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만일에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죠. 달라져요. 어제 그저께 우리 박병남 목사님 장인이 산수연이라고 산수연. 산수연이 뭔가 했더니 여든 되는 이제 그 뭡니까? 생일날 하는 잔치를 산수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산수연이 돼요. 아직 한 8년 남았어요. 산수연 가면 산하고 물하고 하여튼 산수연. 그 딱 갔는데 이제 그 박병남 목사님 사모 되는 김수연 사모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익산에 사는 언니가 왔어요. 저희들 교회 한 번씩 나오는데 구원의 예명 성경을 딱 펴서 읽으려고 하는데 이제 바로 이제 그 뭐야 잔치가 시작돼서 성경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막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저 먼저 나왔는데 주차장 막 나오는데 뒤에 차가 한 대 따로 오는데 그 이제 막 전 차를 타려고 막 하는데 뒤에 차가 따로 오더니 보니 그 김수현 사모 언니예요. 아 어디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막 문을 열고 운전석에 내려가 저한테 막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바쁘냐고 안 바쁘면 우리 교회 가서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니까 아 지금 좀 그렇다고 아 그러냐고 저 왔어요. 아 다시 연락이 오기를 지금 한 시간쯤 지났는데 오고 있다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꼭 알아두세요. 복음을 들었는데 약간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해롱해롱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 뭐 두 살 때 복음 듣진 않았겠지만은 어릴 때 복음 듣고 난 뒤 애매 들었다가 이제 막 그래 막 자라가지고 복음 애매 그때 진짜 곤란해요. 이걸 구원이라고 다 했는데 아니라 하기도 그렇고 이제 그래. 근데 이제 복음이 애매한 사람들이 딱 있다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면 너무 좋아져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내 인생에 기쁨과 힘을 줘요. 그러나 이제 오후에 그저께 오후에 저녁 때가 됐는데 그날 저녁 때 이제 막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막 잔뜩 모였는데 그래서 긴 이야기를 못 하고 복음을 쭉 전해줬어요. 그 이제 김수현 사모님 언니가 그런 구원을 받더니 너무 기뻐하며 간 거예요. 그래 뭐 가서 또 밤 1시까지 막 간증하고 그래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걸로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마음에 새 마음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차이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 못하는 차이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열심히 일하고 헌금을 막 무시무지하게 내도 지옥 가는 사람 있고요. 사기를 늘 치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제 보니까 저는 진짜 겁없대요. 하나님이 교회 사기치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쳐도
제 사람만 정확히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이번에 한 주간 하려고요. 내가 하는 것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뭘 했느냐 거기 따라 천국이 좌우돼.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서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여기 집회 오느라고 상당히 바빴지 그죠? 게으른 자면서 아직 설거지도 안 하고 온 사람이 한 두 명 있을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 믿음으로 해결이 되고요.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요.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도 정말 기도로 잘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기도로 척척척 해결되고 신앙생활이 진짜 잘 되길 바라지 그죠? 안 바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첫째 주일도 빠지지 말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에 구원받는 열매도 일어나고 그러길 바라지 그죠? 그래 진짜 똑 소리나게 한번 신앙하고서 교회에서 아이고 저 자매님 참 믿음이 있어. 저 자매님이 막 복음 전하면 다 구원받아 열매가 일어나 너무 좋아. 진짜 그래 하고 싶지 그죠? 잘 안 되죠. 그거 한 번 됐으면 소원이 없겠지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열매가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구원받는 것하고 똑같아서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야 하잖아요. 전도해야지요. 헌금 드려야지요. 봉사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것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죄사함 받는 건 어떻게 죄사함 받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다 이루어놨어요. 성경을 읽고 그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죄사함 받는 것은. 죄를 다 사해놨는데 죄사한 줄을 모르니까 내가 죄를 사함받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죄를 사함받으려고 애쓰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면 죄를 사해놓은 걸 그걸 못 믿어서 그래요. 성경을 이야기 듣거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아,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깨끗하게 씻어졌구나 그걸 깨닫고 믿으면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실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는 건 사람의 뜻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정말 성실하게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잘해야지. 그건 인간의 의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어에서는 이제 미래형을 쓸때두 가지가 있는데, 의지 미래가 있고 단순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다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나중에 가면 장차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할 때는, 미래를 말할 때뭘 말하냐면, 의지로 내가 죽겠다는,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 죽고 싶든 죽기 싫든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죽을 때는 미래형을 영어에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by and by I shall die. 그러면 언젠가 나는 죽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죽겠다 할 때, 그때는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내 의지가 포함됐을 때는. 영어에서는 그게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때, 의지를 말할 땐 will을 써요. will. will을 써요. 그 will은 의지가 포함돼, 사람의 뜻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성경 읽거나 뭐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할때내 속에 일어난 의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접한다는 것은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아들여서 아기를 갖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그냥 내 의지로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성경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충실하게 해야겠다. 그건 전부 의지로 속하는 것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인 걸 말하고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란 것이 인간의 의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전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실하게 살 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종종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저 아기가 저 애비 아이, 저 남편 아기 맞아. 그런 시비 아주 드물게 한 번씩 일어나죠. 그죠? 맞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요. 저는 아기를 낳았는데, 피형이 안 맞는 거예요. 피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된 거예요. 사모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아이가 자기하고 피형이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을 생각해 봐요. 목사님도 A형이고 사모님도 A형인데 애가 B형이 나왔다.
목사님 고민이 되겠지, 그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전혀 막 의심스러운 건데, 아닌데, 아닌데. 진짜 여러분, 그는 진짜 미칠 만한 일이에요, 그죠? 외형을 봐도 사모님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는데. 형이 안 맞는 아기를 낳았으니까요. 이제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목사님이 병원에 갔어요. 목사님은 자기가 B형이기 때문에 뭐 심하지도 않았어. 의사가 혈액검사를 한번 해보자. 아니 나는 혈액검사 필요 없다고. B형이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지만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의사가 언제 혈액검사를 했냐고. 초등학교 때 했다고. 어디서 했냐? 학교에서 했다고. 당신은 A형입니다. 거기서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 풀린 그러니까 사모님도 B형, 목사님도 B형인데 A형 아기가 났으니까 너무너무 고민했는데 목사님은 A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잘했는지 A형 사람 B형이라 그래요. 한평생 B형으로 알고 있다. 그날 이제 A형 자기 피 찾은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이, 여자가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의 씨를 받아 아기를 낳아야지 남편하고 다른 씨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말씀을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있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의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고 다른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육정으로 해서 난 것이나 혈통으로 난 것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해가세요? 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면 그냥 가서 이제 전도를 해요. 아이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이 인도해 전도하는 거나 내 의지로 전도하는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내가 하는 건 그냥 외형적인 면만 보면은 그렇죠. 저 자면 막 진짜 진실하게 하는데 저게 성령에서 되어지는 거지 자기 의지로 처음엔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네 의지, 네 각오, 결심이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되어져 그게 딱 구분이 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서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 아무리 거룩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말씀에서 너는 의롭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내가 행동이 암만 의로워지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하면 믿음 있는 줄로 알고, 세상적 술이나 마시고 나쁜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는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뭐 도둑질을 수없이 하고 간음을 하고 악을 저지르고 무슨 악을 저지러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 그러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행동하고 상관없이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예,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 하는 못 믿으면 그건 아닌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아,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의 열매가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영이 안 나타나요.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여잔데 나 아직 얘기를 못 낳았어. 이제 5살 된데도 말 돼요? 난 7살인데 아직 얘기 못 낳는 거 보니까 여자가 아닌가 봐. 그런 말 안 하지, 그죠? 나 이제 10살이 됐는데 아직 얘기를 못 낳았어. 여러분 그거 당연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10살 되는 거 어떻게 얘기를 낳아? 10살 얘기 낳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여자라도 장성해야 아기를 낳지 어릴 때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구원을 받아도 성장해야 영적이 나타나지 어릴 때는 영적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도하고 딸이 영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구원의 확신은 내 행동이 어떠하냐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뭐 진짜 막 그 팥죽을 써도 하나님 말씀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요 이 원리에서 되어져요. 이 원리에서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키리바시 대통령이 왔는데, 키리바시 대통령이 와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기자들이 키리바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국 기자들이 없어요. 그 피지에서 방송국 기자, 텔레비전 기자 두 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무처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이제 사무처 복음을 쭉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무슬림이라 그런 건데 하여튼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약간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뭐냐면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자동차 신임 사원이 있는데 회장님이 가까이 가 명찰하고 김 과장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회장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저 신임 사원입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고 정주영 회장이 등을 뜨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 과장 됐어. 아, 뭐죠?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두 기자한테 말하기를, 현대 정주영 회장은 돌아가시지만, 살아있다. 그렇게 파워가 있다. 그 사람 신입사원 아내가 과장이야. 하면 안 돼. 과장 아니에요. 그죠? 그 집 아이가, 우리 아빠 과장이에요. 과장 아니에요. 근데, 현대 자동차 사장님 대신
왕 회장님 대신 정주영 씨, 고 정주영 회장이 과장, 과장이에요. 의인도 내가 의인이라고 의인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의인이라고 의인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이라면 의인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 막 보고, 확인해보고, 검사해보고, 거룩하고 아닌 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한 거예요. 저는요, 한 번은 제가 잠시만 막 식은땀이 흐르고, 아는 게 병이라고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젠가 내가 꼭 결핵 환자와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제 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맨날 며칠 생각해보니까 꼭 결핵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잠을 자면 내 코에서 결핵균이 나와야 막 아이들에게 막 가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다가 안 되겠다 싶은지 거꾸로 누웠어요. 아이들 발 쪽에 머리를 두고서 누우니까 제 아내가 보니 약간 이상하잖아요. 제 양말 왜 거꾸로 자냐. 제 아내가 나를 보고 당신 왜 그래 거꾸로 자냐고. 그런 일이 있어 그랬어요. 무슨 일인데 물어요. 여보 내가 요즘 좀 결핵이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그러지 말고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과에 갔어요. 어떻게 왔냐고. 아 결핵이 있는 것 같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러 왔다고. 아 찍읍시다. 딱 찍었어요. 한 30분 기다리니까 사진이 이제 다 현상이 돼가지고 박옥수 씨 도루락 하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가니까 왜 결핵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어봐서 잠만 자면 뭐 식은 땀이 흐르고 노곤하고 힘이 없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 소리는 안 하고 그러니까 담당 그 의사가 사진을 쭉 보면서 잘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찍어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은 폐는 깨끗합니다. 결핵이 없습니다. 그 소리 딱 듣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라. 대구 살 때 대구는 전주는 비빔밥이 유명하고요. 대구는 따로 국밥이 유명해요. 대구 사는 건 전부 따로 막 전주는 함께 합하고 그게 이제 달라요. 대구 동성로에 가면 따로 국밥 굉장히 맛있어요. 시커먼 그 뭡니까 밥 한 그릇 밥에다 옆에 시커먼 막 나물 넣어가지고 벌겋게 이제 소고기 국을 쪄서 국 따로 밥 따로 그 나온다고 따로 국밥이라 그래요. 그냥 막 따로 국밥 먹고 너무 다 병원 나면서 여보 우리 배고프다 뭐 하나 먹자 그러니까 아내와 씨 둘이 제 아내와 단둘이가 식사해 본 경험은 아마 아직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전무후무하게 둘이 식당에서 한번 그 따로 국밥을 한번 먹었어요. 그날 확실하게 내가 이제 결핵이 아닌 걸 검사해서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의사가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믿었고 지금도 결핵이 아니에요. 건강해요. 폐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99년도에 심장이 안 좋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99년 8월 달에 심장을 고쳐줬어요. 심장이 좋아지니까요. 간이 좋아지는 걸 느끼겠어요. 또 간이 좋아지니까 폐도 좋아지고 근데 황효정 장로님 한의사가 얘기하기를 심장이나 폐나 간에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나쁜데 치료를 안 하면 다 나빠지기 시작하고요.
하나가 이제 좀 웬만해 좋아지는 힘이 있으면 다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막 심장도 좋아졌고 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 뭐 수영을 안 해본 지 오래된 수영할 때 보면은 옛날에 막 한 번, 두 번 젓고 숨 쉬고 그래도 숨이 찼는데 요즘은 한 번 젓고 두 번 젓고 세 번 젓고 네 번 젓고 숨을 쉬고 해도 숨이 안 찬 거예요. 지난번에 가서는 저희들이 그 호텔 같은데 제가 이제 집회할 때 보통 자고 그러는데 호텔인데 수영장 있는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한 1km 정도 수영을 하니까 젊은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영을 하면 한 1km는 쉽게 해요. 근데 이제 그 숨 쉬는 거 보면 옛날에 막 그래도 막 숨이 차 버렸는데 이제는 막 폐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느끼는 느낌하고 어떤 때 몸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병원에 검사를 해보면 검사가 정확하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 어떤 형제를 본다, 자매를 볼 때는 정확히 모르니까 자매 참 좋다,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매 당사자는 내가 보는 게 다른 게 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추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런 걸 자매들은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다면 그건 큰 문제. 우리 믿음 다 무너져요. 우리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 그건 큰 문제고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셨다든지 하나님이 뭐 죄를 지었든 그건 큰 문제. 믿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좀 거짓말을 해도 또 다음으로 죄를 지어도 이제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목포교회 형제 자매들이 최원배 목사님 사택을 너무 잘 꾸며놨더라고요. 요즘 이제 날마다 한국 가면 건축이 달라져서 미국 같은 데 가면 맨하탄에 막 100층들 되는 건물도 전부 다 빨간 벽돌로 다 만들 쌓아 올린 거거든요. 요즘은 한국은 날이 가면 갈수록 건축 자재가 발달돼서 70년대 지은 집하고 80년대 지은 자재가 달라요. 자재가 달라요. 옛날에 이런 필름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항상 이런 필름도 나온 지 좀 되긴 해도 전기는 모든 게 달라요.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돼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믿을 때는 내가 온전하고 거룩한 이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의롭지 않는 게 아니냐, 내가 죄를 지어서 더러운 게 아니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요? 그죠? 확실히 들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선하신 거나 거룩한 걸 보고 돕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직하고 깨끗한 걸 보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십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땐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자꾸 육으로 빠져 죄에 빠지면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행동을 보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의롭다 그러면 그럼 의롭다고 믿으면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고 거룩하다고 믿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겠습니까? 여자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여자들 가운데 제일 악한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순악질 여사를 그럽니다. 맞아요. 남편이 감기에서 끙끙 앓을 때 아내가 병원에 갑니다. 감기약을 지어가지고 남편이 아이고 정말 우리 아내가 안 그래도 착하다. 내 감기약을 지어왔구나. 그러면 기뻐하는데 여보 당신 감기에선 고생스럽지요. 어 그래. 나 감기 들기 전에 미리 감기약 먹어놔야지. 감기약 안 들리게 남편 안 주고 자기만 먹는 감기약 먹는 그런 여자를 가지고 순악질 여자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순악질 여사라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더러운 여자라도 예수님 피는 나를 거룩하게 했어. 거룩하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 피로 보면 여러분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벽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보고 내 행위를 자꾸 보기 때문에 내 행위를 보면 내가 거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내 행위를 보면 자꾸 악이 나오고 음란한 마음이 나오고 거짓된 말이 많이 나오고 교만한 마음이 나오고 더러운 마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까? 나는 정말 깨끗하지 않고 신령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신령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심홍수 병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형제가 박옥수 목사 설교를 분석했어요. 그 예화를 분석했어요. 같은 예화를 어떤 예화는 몇 년도에 11번 했고 어떤 몇 년도에 8번 했고 어떤 예화는 한 번만 했고 그 이제 통계를 쭉 가지고 와서 딱 나한테 보이면서 목사님 예화도 유행을 타더라. 그래서 이런 예화가 나올 때는 그 이야기 주로 많이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더라. 몇 년 되는 제일 많이 한 예화는 뭐 12번까지 한 예화가 있더라. 근데 그때 안 하더라. 이제 그건 이제 통계를 내와. 아, 그러냐? 난 그것도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글을 이제 책을 하나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필요가 있어. 생각도 안 돼서 이제 목포에 와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최은배 목사님 보고 아침하고 저녁 강사는 내가 하겠다. 그 새벽 강사는 날 시키지 말고 박영주 목사 좀 시켜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원고를 쓰고 준비를 해요. 제가 이제 그 글을 이제 쓰기에 준비를 쭉 해가면서 이것도 이제 진짜로 막 한참 할 때는 잘 되는데 안 하다가 모처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서 이제 근데 제가 책을 쓰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제 그 설교한 내용의 예화 그 분석이 딱 표를 가져왔더라고요. 무슨 예화는 몇 년도에 몇 번 나왔고 딱 유행을 따라가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막 흘러가요. 현재 그 이야기를 하던 그에게 마음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꾸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행위를 전혀 보지 말고 말씀만 읽고 아 말씀 난 의롭다고 하셨네 거룩하다고 하셨네 신령하다고 하셨네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자꾸 행위를 보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행위에는 말씀에는 의롭고 온전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행위는 보니까 온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거룩하고 안 하는 건 내 판단은 안 거룩해도 하나님 판단에 거룩하면 되죠. 그죠? 제가 이번에 재판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직 판결이 안 났지만은 내가 볼 때 누가 나쁜 놈 아무 내 판단 필요 없고 변호사 판단도 필요 없고 검사 판단도 판사 판단이 중요한 데가 재판정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 되시니까 뭐 판사가 판사님이 무죄다 가마 검사가 뭐라케도 무죄고요. 판사님이 사형이라 그러면 변호사가 뭐라케도 사형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여러분 볼 때 아무리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해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분명히 여러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순악질 여사라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야야야야 뭐 보여? 예 저쪽에서 이제 막 아버지 차가 오는 거 보여요? 보자 나도 한번 보자 그러죠. 아들이 봤다 하면 아버지 차 오는 게 맞는데 나도 보고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이래 이제 밤 안 깨 나도 보자 여러분 그러죠.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게 맞는데 내 보기도 의로워야 하는 거라 그죠? 근데 난 너 볼 때는 아버지 차 오는데 왜 내 볼 때는 안 오노? 그렇게 됐든지 헷갈리죠. 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눈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여러분이 느끼는 거, 여러분 판단 다 물어 돌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제 설명할게 들어봐요. 이게 맞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알죠, 그죠? 여러분 종종 화낼 때 있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정말 남을 미워할 때 있죠? 거짓말 할 때 있죠? 엄나는 생각 일어날 때 있죠? 온전하지 않죠, 여러분 볼 때, 그죠?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의롭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홍수 병자하고 나하고 싸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싸웠어요. 하나님이 심홍수 병전에 보면 너무 감사한 게 그날도 내가
합천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진주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마치고 진주교에서 자기로 돼 있는데 합천교회에서 나를 보고 목사님 합천교회 한 번만 오세요. 한 번만 오세요. 그래서 그날 생각을 하는데 칸타타를 마치고 나가는데 딱 생각이를 합천교회에서 나를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한 번 오라고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 합천을 한번 갈 수 있겠느냐. 오늘 제게 가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칸타타를 마치고 합천교회를 바로 갔어요. 요즘은 막 국도가 좋아가지고 진주 공연장에서 합천까지 30분이 안 걸려요. 합천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문을 잠가놓고 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갔어요. 그건 뭡니까? 칸타타. 그리고 우리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형제하면 하나 들어와가지고 밤 12시가 돼서 이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꾹꾹꾹꾹 졸아가면서 그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행복한 게 어떨 때는 막 정신이 막 초롱초롱해서 말씀 전할 때 어떨 때는 진짜 졸면서 할 때 있어요. 근데 졸면서 해도 말씀 전하면 재미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 이제 막 끝났어요. 그래서 한 1시 가까이 됐는데 이제 자면 된다 했는데 부인 자매가 심홍섭 형제 아내 된 자매가 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울면서 자매가 하는 말 이제 막 도저히 이 남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20년 동안을 구원받은 형제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처음 괜찮은 것 때문에 2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20년 동안을 소주를 하루에 많이 마실 땐 12병씩 뭐 8병씩 마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 소주 마시는 게 그런 뭐 큰 문제냐고 그랬어요. 아, 진절머리가 난대요. 진절머리가 난대요. 막 자매 울면서 도저히 더 못 살겠다고. 자매가 너 뭐 술 안 마셨잖아. 그러니까 왜 자매가 상담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데리고 와요 그랬어요. 근데 그 있던 날 새벽 기도 때 남편이 나왔더라고요. 자매가 데리고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주 두 병 딱 사발에 따라가지고 마신대요. 그리고 일과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간증을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 이 형제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형제예요. 구원은 명백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형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산에서 벌목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에 이제 밤 겨울에 장작을 얼마나 깔끔하게 탁 채워놨는지 장작이 왜 보통 막 멋대로 긴 거 자르고 근데 막 장작 키가 똑같아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짜게 쫙 놓고 막 이 형제는 진짜 교회 잘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심형제 구원받아서 변했다 하고 막 아이고 이제 집사님 하시고 장로님도 되고 막 진짜 이 형제는 진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요 그죠? 잘 안 되죠? 왜 안 돼?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술을 끊어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한 다섯 번 이상 하면은 술을 끊는다는 생각만 벌써 부담스러운 거 있지, 그죠? 이제 술 끊는 생각만 막 골치가 아프다는 거, 고통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딱 신앙의 병이 분석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놨는데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거룩하게 하려고. 그게 무슨 죄냐면 하나님도 거룩하게 못한 걸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는 사람이 되지, 그죠? 맞아요. 일반 교회 사람들 죄 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무지무지하게 큰 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시던 죄를 내가 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딱 그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4절 읽어줬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하냐 하니까 어떻게 온전하다 그러게, 술을 그래 마시면서, 그죠? 온전 안 합니다. 성경에는 형제가 온전하다고 되어 있느냐, 온전 안 하다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온전하다고 되어 있네요. 성경에는 형제가 온전하다고 되어 있고, 형제는 온전 안 하다 그러고 의견이 틀리네. 예. 그럼 형제가 맞아, 성경이 맞아 그랬어요. 성경이 맞지요. 그렇지, 성경이 맞아. 성경에는 형제가 온전하다고 돼 있지, 돼 있죠. 형제 온전해,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생각 말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 성경은 온전하다고 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성경에 온전하고 거룩하면 거룩한 거 아니야? 맞지? 예. 그럼 형제 온전하지? 안 온전합니다. 이걸 몇 번 싸운 거예요. 형제가 성경에 온전하도 온전하다 갈 수 없는 게, 매일 술 마시는 인간이 뭐가 온전해? 술 주정하는 인간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히브리 10장 14절을 놓고 형제가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내가 온전하다는 인정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죠? 내가 설명. 그래, 형제 복이 온전하지 않은 건 사실이야. 형제 복이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럼 형제 온전하지? 아닙니다. 한 20분 정도 그가에 둘이 싸웠어요. 한 20분은 좀 됐을 거예요. 한 20분 지난 뒤에 형제 입에서 처음으로 온전하단 말이 나왔어요. 이해가십니까? 여기요, 심홍섭이는 없고 김홍섭이도 있고 정홍섭이도 있고 박홍섭이도 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온전하다 그래도 내가 온전해졌을 때 온전하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요? 내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은 내가 볼 때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온전하다 그러면 한 걸로 믿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온전해진 걸 보고 온전하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꾸 온전해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이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왜? 이미 온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으면 여러분은 온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온전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신명기야, 그날 처음으로 내가 온전한데
속아서 온전하지 않는 줄 알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소주를 끊으려고 하다가 해도 안 됐는데 하루에 많이만 12병 최소한 8병씩 마셨는데 그날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험이 될 땐 또 술을 마시고 싶어요. 한 시험을 한 두 번인가 들어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안 돼. 다시는 또 깨끗해졌어요. 지금 술 안 마셔요. 술 안 마시고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사람이 훨씬 미남이 되어버려요. 금방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술이 사람들을 추남 만들더라고 해보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를 대신하셨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여러분에게 삐뚤눈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온전한데 사탄을 통해서 보는 눈엔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온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저 새누리당에 김무성이라는 분 있죠? 그분 대통령 되려고 애씁니까? 안 씁니까? 예? 무지 쓰지요. 문재인 씨는 대통령 되려고 애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써요. 박근혜 씨는 대통령 되려고 애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예, 박근혜 씨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대통령 되려고 애 한 번도 안 써요. 이해가요? 전혀 애 안 써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더라고요. 가셨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중국 주석하고 옆에 앉았어요. 기자들이 김정은이가 앉아야 할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았다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북보다 요즘 우리나라하고 더 가깝대요. 그래가지고 이북이 남한을 도발하면 중국이 도움 없이는 도발을 못한대요. 전쟁을 하면 게임이 안 된대, 게임이. 옛날에 막 미사일까지 쏜다 그러면 우리나라 벌벌 떨었어요. 막 쩔쩔매고 막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미사일 쏜다 쏘아라 그래서 그 미사일을 꺼내 왔어요. 꺼내 와라 쏜대 쏜다 쏘아라.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알아요. 주입했다 해라 쏘아라 쏜대 쏘아라 못 쏘았어요.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면 안 쏘면 그 버린다 하더라. 미사라는 게 돈 무지 비싸거든요. 승용차 뭐 소나타고 하고 비교할 수 없이 비싸요. 쏘아라! 못 쏘아요. 공군 어떤 사람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이북하고 공군력 차이가 얼마 되냐 물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더니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있고 이북에 비행기가 한 대도 없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비행기가 있는데 가니까 우리나라 미사일은 레이더가 좋아가지고 공항에 뜨는 것부터 보이는데 이북 비행기 레이더가 안 좋아가지고 이 사실인지 뭐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여야 보인다 하더라고. 그 이북군도 비행기로 와서 미사일 맞지도 어느 미사일에 맞는지도 모른다 하더라고. 우리 멀리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대요. 서해안 교전할 때도 이북은 재래식까지 막 파도 친데 그걸 막 조종을 맞추는데
그 한 대 맞춰가지고 땅 한 대 때릴 동안에 우리는 막 컴퓨터는 막 백발이 나 쏟아지니까 기가 팍팍 죽는 거예요. 기가 팍팍.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살고 싶은 그 사람이다. 제일 살고 싶은 사람 김정은일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렇죠? 살고 싶은 거다. 쏘아라. 쏘면 박살을 낸다. 그러니까. 막 우리 그 이번에 지뢰 사건 일어난 뒤에 막 이북에서 잠수함이 오고 가고 막 그랬어. 쏘아라. 쏘아라. 간대. 외국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안전합니까? 지난번에 미사일 사건이 있을 때도 파라과이 대사가 왔어요. 저 우리 지하 3층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파라과이 대사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 궁금해서 왔습니다. 뭐냐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에 있는 파라과이 교민들이 3,000명인데 그 3,000명을 자기가 대피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 그것도 모르냐? 내가 왜 지하 3층 벙커에 앉아 당연히 식사하는지 아느냐? 웃더라고요. 절대로 미사일 못 쏜다. 못 쏜다. 그랬어요.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냥 그렇게만 알아라. 못 쏜다고. 지도 살고 싶으면. 물론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 이거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전쟁이 게임이 안 된대요. 게임이. 이번에 이북에 난리 났다 하더라고. 대포를 휴전선까지 끌고 오는데 대포 고장나게 끌어오질 않는 거라. 그걸 막 사람들이 밀고 경운기로 밀고 여자들이 밀고 그 체면 다 구겼다. 옛날에 그때 있는 구식 대포 전부 그래. 우리나라는 해마다 국방미로 가지고 막 현대 자동차 수백 대 차를 싣고 가서 미국 가서 고프라 헬기 한 대 사와요. 팔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비행기 만들잖아요. 연습기 만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연습기가 그 아주 초성능이 좋다. 앞으로 이제 전투기 만들 막 미국보다 더 잘만. 한국사 한다 하면 잘해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전쟁 이야기로 흘러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똑같은 비행기라도 레이더가 잘 된 비행기는 비행기가 뜰 때부터 봐요. 레이더가 없는 비행기 눈에 보여야 보여지는 거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레이더로 보이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그래, 우리 육안으로 안 보여도 공군 우리 조종사들은 레이더를 보고 아 저기 뛰는구나 몇 편대가 떴다 요망 좀 더 가까이 와라 미사일 쏘아줄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눈만 믿지 말고 이제 레이더로 미리 봐야 돼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기 전에 그 내 눈으로 본 걸 믿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에서 레이더에서 저게 비행기가 떴는데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예? 있죠.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눈보다 레이더가 좋으니까. 그죠? 여러분의 눈보다 성경이 좋으니까 내가 볼 때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워도 성경이 어렵다고 하면 의로운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더럽고 막 형편없어도 성경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를 레이더를 통해 보듯이 육안으로 안 보고 레이더를 통해 보듯이 이해가십니까? 우리도 신앙을 진짜 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해요.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이 훨씬 더 완전하고 온전하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추해도 말씀 볼 때 거룩하면 거룩한 거예요. 아멘. 눈으로 볼 땐 부족해도 말씀으로 볼 때 온전하면 온전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하는 건 심홍섭 형제가 온전하게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가 볼 땐 술을 마셔도 자기 볼 때는 막 개판이라도 말씀이 온전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믿을 때 믿음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믿느냐 하면 내가 볼 때 온전하게 돼 있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온전하다 그러면 여러분 개판이라도 온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이 거룩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추하고 더러워도 거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이 어렵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의로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은 여러분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내 생각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자, 목포, 광주, 전주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말씀도 온전하고 내 보기도 온전해야 믿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온전하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안 온전하니까 온전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여러분 볼 때 아무리 온전치 않고 추하고 더러워도 말씀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걸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못한 사람들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온전하게 된 뒤에 온전해지려고 온전하다고 하려고 온전하게 이미 됐는데도 자꾸 온전하게 되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추하고 더럽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온전하고 하셨을 때 온전하고 믿으면 그때 온전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크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 온전하게 해놓으면 하나님 내게 역사할 줄 믿고 구원받아도 내가 늘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오니까 하나님이 나 온전하지 않으니까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사탄에게 속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좀 난 부족해, 연약해, 좀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 실수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온전하다. 난 온전해. 난 거룩해. 그렇게 마음에서 믿을 때 여러분 삶 속에 거룩이 나타나고 온전히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았는 죄가 사해졌는데도
죄를 사해놓고 하나님 믿으려고 막 제사 애쓰는 것은 죄사함 예수님 제사해준 건 안 믿는 게 되니까 그 속에 사탄이 살아서 일을 하고 역사할 수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고 내가 거룩하다고 돼서 그걸 믿으면 구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된 걸 보고 깨끗하다고 하지 말고 거룩하게 된 걸 보고 거룩하다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된 걸 보고 온전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다 그러면 온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읽었습니다. 야곱하고 리브가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앞을 못 보시지만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야곱이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야곱 볼 때는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아버지가 에서에게 가 사냥하여 별 짐승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먹고 복을 내리라 그러니까 넌 염소 때 염소 새끼나 가져와 내가 네 부채 즐기는 별미만 복을 받으라고. 어머니 볼 때는 그럼 복이 될 것 같은데 야곱이 볼 때는 복이 안 될 것 같은 거라요. 내 형 에서는 털 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죠. 아버지께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 하나이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야곱의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은 너무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복을 받을 걸로 믿고 야곱은 그러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생각이 처음부터 어머니와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생각 처음에는 어머니가 달랐죠. 그죠? 어머니가 네 형에서 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야곱은 아니 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어머니 마음은 한결같이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 하고 변치 않아요. 야곱의 마음엔 처음엔 아 이러다 복은 못 받고 아버지가 만져보면 내가 털이 없고 형은 털인 사람 내가 저주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말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죠. 그때 야곱이 자기 생각 그러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을 합칩니다. 알겠습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1절부터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 나를 만지실지니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를 빌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이제 야곱의 생각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져오라. 그럴 때 야곱은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어머님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이 이야기는
야곱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각을 보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내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을, 야곱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님 뜻으로 마음을 합쳤습니다. 내가 볼 땐 꼭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염소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은 이렇고 예수님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마음을 합하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이 없이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주를 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추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악하고 더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내가 보는 거고 예수님이 보는 게 어떠냐. 거기에다가 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한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 속에 예수님 마음이 흘러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에도 흐르고 예수님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도 별로 안 일어나고 그래서 난 늘 믿음 없다 하고 있었지요. 그죠? 대답해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바꿉시다. 어떻게? 야곱처럼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추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온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더러운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악한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 어머니가 된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막 거룩하게 흠없이 온전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없이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내 생각은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요 어제도 얘기했죠. 2015년 한 해가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2015년 한 해 하나님이 저희들 성경에 너무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어요. 온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길이 자꾸 열어져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그 정도 시련 있고 어려움 없으시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문제 안 돼요. 기뻐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문을 여실 겁니다. 더 큰 시련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빚이 100억이 있어도 은행에 200억 예금도 있으면 부자예요. 그죠? 맞죠?
여러분 빚이 천억이 있어도 은행에 2천억 있으면 무지무지한 부자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빚이 조가 있어도 2조 은행에 예금되어 있으면 무시무지한 부자지요. 통장 안 보고 그냥 보면 아이고 난 빚이 조야 고민이고 천억이 빚이 있어 백억이 빚이 너무 고민인데 통장 있으면 나 빚이 있어 얼마? 천억 어떡할래? 아, 걱정 안 돼. 왜? 통장 2천억 있거든. 그래요 안 그래? 아 나 좀 허물이 있어. 근데 문제 안 돼. 왜? 예수님이 거룩하다 했거든. 온전하다 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빚진 건 믿고 통장 있는 건 안 믿어만 큰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지금까지 그랬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빚진 건 믿고 통장 있는 건 안 믿었어요. 왜 자꾸 빚쟁이가 빚 돌라가니 그건 믿고 통장은 은행에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이 돼요. 알겠어요? 천억 빚이 있어도 2천억 예금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무지무지한 부자입니다. 알겠어요? 지금이야 뭐 다내 지옥 할 맛이 있지만 돈 있으면 또 달라지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죠? 우린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온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용서에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서 역사해요. 심홍섭 형제처럼 그다 한 번도 시험이 들어 어제도 그 요엘이라고 하는 그 학생 있잖아요. 늘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야기 보면 이번에 제가 가나에 갔다 왔는데 가나에서 초콜릿들을 한 상자를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콜릿이 유명해요. 전 세계 초콜릿 원료가 거의 대부분 가나에서 나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안 가져왔는데 누가 갔다가 우리 사무실에 가서 이거 초콜릿도 웬가 보니 가나 초콜릿이에요. 골든 트리라고 가나 초콜릿 골든 트리인데 성교학교는 학생들에게 초콜릿 오락해서 뭐 오락 그래 할아버지 초콜릿 준다고 그래 하나 왔어요. 아이들 와서 받아가고 쭉 그래서 저도 안 받았어요. 주세요. 그걸 가져가라. 큰 아이가 하나 와서 딱 저도 초콜릿 주세요 왔는데 보니까 요일이에요. 생전에 안 그랬거든요. 야, 넌 커서 안 돼. 애만 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러다, 아니다, 내가. 너 잘못해. 오늘 하나 가져라. 줬어요. 억수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막 지난 주일날 오후부터 사탄이 나가 막 좋아졌다 또 한 번 있더라. 막. 근데 이제 점점 구분을 해요. 이제 요엘이가. 구분하면서. 아, 이렇게 말 따라가면 안 되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딱! 이게 사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도 한 번씩 속고 들어와도 이제는 이게 사탄이야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 부족해도 이 부족한 사탄의 음성이야 하나님 말씀만 딱 정확히 알면 여러분 속에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요. 박옥수 목사도요 선교학교에서 나를 통해 구원받은 한 명도 안 일어났어. 난 한평생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옛날에 구원받고 나면 막 복음적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요. 나는 한평생 한 열대 몇만 앉혀놓고 이단 소리 듣다 죽을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이 요즘 이제 우리 선교가 변하는 게 코트 디부아의 거의 아비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가나에서 월드캠프 할 때 5,5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는 한 2,3천명이 돼요. 변행에도 제가 2-3년 전에 갔을 때 300명이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1,200명이 모였어요. 미얀마는 뭐 보다
수십만을 구원을 받아요. 태국의 김학철 목사는 지금까지 월드캠프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월드캠프 한국 한번 하고 나면 빚이 남아요. 빚 다 갚으면 다음 월드캠프예요. 월드캠프는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하다. 그것도 또 부담스러우면서 부담스러운 눈치를 박옥수 목사한테 보면 믿음 없다 할까봐 눈치 안 내고 그게 고달픈 거예요. 금년 초에 월드캠프를 했어요. 태국에서. 처음에 방콕 대학을 빌렸는데 1200석짜리인데 월드캠프 포럼 앞두고 방콕 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미안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대학에서 캠퍼라면 교육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럼 앞두고 얼마나 막막해요. 타바사 대학으로 타바사 대학 갔어요. 거기는 아이와이프 제발 와서 캠프해 주길 바라는 대학이에요. 그 강당은 실내 체육관식 강당인데 5,000명이 모여요. 그 5,000명 모이는데 1,000명 갖다 전하면 너무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든지 그걸 계약을 했어요. 타마사 대학은 서로 와서 하래요. 그 다음에 그 계약해놓고 홍보하러 딱 갔는데 첫날 신청한 사람이 1,500명이 신청을 했어요. 둘째 날 또 1,500명이 신청했어요. 3,000명이 이번 그 초에 연초에 태국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콕 대학에서 했으면 1,200명, 1,800명이 모자리 모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학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늘 신기해 늘 우리 재정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캠프 마치니까 4만 불이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합니다. 올해 우리는 5번 할 겁니다. 지금 태국에 올해 캠프를 5번 했어요. 대학들이 서로 우리 대학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 5번 하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성도들이 100명씩 넣는데요. 할만하죠, 그죠? 이제는 태국이 불교 나라라는 이미지가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꿈 같아요, 꿈 같아. 일을 해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밝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걸 믿으세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전주나 광주나 목포에 우리 자매님들 마인드 강의 경연대 안 해요? 합니까?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마인드 강의 강사가 너무너무 모자라요. 김기성 목사님은 교도소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전국 교도소를 전부 김기성 목사님 맡았어요. 이제 막 교도소마다 오라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내가 한 명씩 데려가서 그 사람을 그 저희들이 교도소를 다 우리가 문이 열렸어요. 전국에. 이제 우리가 군부대하고 대학을 문을 열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목회자들은 수가 무지무지하게 모자라요.
인도에는 5에이커 땅을 줬는데 우리가 못 짓는다 하니까 그것도 지어라. 돈이 있어요. 우린 돈 없다. 아이 와이프가 무슨 돈 있노? 돈 없다. 그랬어요. 인도 정부에서 장관이 우리 정부에 지어줄 수 있냐, 지어주면 정권이 바뀌면 다 뺏긴다고 너희들이 지어라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의했어요. 그럼 우리가 월드캠프 할 때 강사료를 받겠다. 4박 5일 한 번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US 미국 돈으로 $50를 받겠다. 허락해 줘라. 아직 결정은 잠정적으로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2시간 강의하고 1인당 15불씩 받아요. 15불. 그래서 우리가 한 1,000명씩 강의를 하고 1인당 50불을 받으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맞습니까? 아니, 5억이지. 5억입니까? 아닙니다. 저참 5천만 원 맞죠? 10번 하면 5억, 40번 하면 20억. 그래, 우리가 인도에서는 정부에게 1,000명 되는 강당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1년에 40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사가 너무 모자라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사모님들 같이 와서 사모님도 강의하고 또 모자라 우리 형제들도 한 명씩 끼워가지 갈라 그래요. 팀을 보낼 때 목사님은 주로 복음 전하는 일 위주로 하고 마인드 강의는 형제들을 시키고 자매들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 할 때 여러분 전부 다 강사 만들 거예요. 재미있어요. 해봐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역사를 안 하시는데 한번 일을 해봐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 건 좀 핍박도 생기고 문제도 좀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막 일어나 우리 이번에 재판 문제 있으면 재판 끝나면 기성교회하고 싸울 거예요. 복음도 없으면서 복음도 안전하면서 진짜 교인들 데려가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세요. 우리 복음 전할게요. 가면 하나님이 그래라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이 됩니까? 아멘 됩니까? 이제 전주, 목포, 광주 지역의 형제자매들 큰 도시였든 적은 도시였든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거룩한 걸 믿으세요. 의로운 것도 믿으시고 온전한 걸 믿으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그걸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힘있게 능력이 나타나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